네, 방탄소년단 아이돌 10명 저희가 최근 한 2주 정도 정국님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신곡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정국님 영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정국님이 나오기는 합니다. 이제 그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좀 유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방탄소년단의 이런 유닛 곡은 저희가 좀 처음 보지 않나요? 그룹곡이면 그룹곡을 받고 솔로분들의 곡을 봤는데 슈가님하고 제이홉님이 같이 불렀던 그 앨범의 허라는 노래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3인 유닛의 곡은 좀 처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근데 방탄소년단 멤버분들은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애 멤버로 꼽았던 저랑 동갑인 김석진 진님과 그리고 제이홉님과 정국님이 또 들어가 있는 멤버분들의 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바로 곡은 자마이스 뷰가 맞나요? 자마이스라고 읽는 게 맞나요? 저게 불어래요. 그래서 제가 불어를 잘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불어 할 줄 몰라가지고 봉주르밖에 몰라요.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 4월 12일날 발매되었던 방탄소년단 미니 6집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. 진, 제이홉, 정국님이 참여한 곡이고요. 제목은 미시감이라고 해요. 즉 이미 경험했던 일임에도 처음 겪는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라고 하고요.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, 익숙하다고 혼잣말했지만 늘 처음인 것처럼 아파 등의 가사에서 이제 제목의 의미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. 2020년 6월 9일날 데뷔 7주년 또 BTS 페스타 영상에 의해서 정국님께서 이 곡의 모든 디렉팅을 또 주도적으로 도맡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. 사실 그래서 프로듀서 라인업에는 정국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듀서 라인업에는 RM님도 들어가 있고 제이홉님 그리고 힘맨백 방시혁 프로듀서님이 또 프로듀서 라인업에 또 들어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. 또한 잔잔국이라는 유닛명을 또 지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잔잔국 이건 이제 정국님이고 잔잔 진님하고 제이홉님을 잔잔이라고 했네요. 어찌됐든 간에 저 유닛명의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곡이고 그래서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아니고 라이브 무대를 한번 볼 겁니다. 그래서 BTS 페스타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노래 들어보고 올게요. 또 차버린 것 같아 over over I guess I gotta deal with this real world 차라리 게임이면 좋겠지 너무 아프니까 더 잘하고 싶었고 웃겨주고 싶었는데 Please give me yeah.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 Remedy 다시 기회를 줘 A Remedy A Melody 모든 게 다 편해질까 괜찮지만 부족한 게임은 맞아 나 컨트롤 못하지 계속 아파 말은 아니다 내 미시감에 무서워지고 또 늘 도망가려 해 뻗잡는 The remedy, the remedy, yeah Oh, remedy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날 살려줘 Give me a remedy 또 넘어지고 네, 이번 주는 자마이스 뷰라는 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자꾸 그 계단을 세 분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 장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저 노래 제목의 의미처럼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닌데도 계속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.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 분들의 뭐 상처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? 그거를 계속 이렇게 레메디라는 게 이제 개선하다 뭐 치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뭐 그런 의미의 노래인 것 같아요.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야, 이 노래는 상당히 웰메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수록곡이었죠? 수록곡이었죠? 따로 활동을 하진 않았죠, 이 곡으로. 그냥 유닛, 이 세 분의 유닛 앨범으로 해서 타이틀곡으로 나와서 방송 활동하고 했어도 대중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노래인 것 같아요. 이런 스타일 자체를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. 현재 남자 아이돌한테 굉장히 등을 돌리신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노래. 저 아무래도 서정적이기도 하고, 보컬적으로도 굉장히 멜로디 자체가 좋고. 그리고 제이홉님, 네. 그 두 번째 파트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갑자기 비트감이 살아나면서 네, 제이홉님의 그 파트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정국님하고 진님의 보컬 그러니까 이 두 분만 있는 보컬곡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. 야, 이게
이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매력이 있네요. 확실히 진님은 하이톤이에요. 일단 두 분 다 정국님하고 진님 두 분 다 저는 방탄소년단 멤버에서도 지민님도 마찬가지고 위님이 좀 로우톤이고 세 분은 좀 하이톤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정국님이 그나마 좀 미들톤을 좀 담당은 하고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. 중음 쪽을 방탄소년단 그룹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목소리 톤 자체는 저도 정국님은 좀 높은 톤을 가지신 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정국님은 되게 부드러운 매력을 잘 보여줬고 이 진님은 하이톤이지만은 되게 거친 이런 매력을 또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진님 같은 경우는 가성이 중간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진성으로 질러버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이 노래에서도 그래서 그런 좀 매력을 두 분의 보컬에 좀 색다른 맛을 이렇게 골고루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거 정국님이 전체적으로 디렉팅을 하셨다고 앞에도 나와 있는데 디렉팅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세 분의 밸런스가 다 골고루 이렇게 잘 맞게 그리고 세 분의 장점이 다 잘 드러날 수 있게 진님의 저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에피판이라든지 아니면 어웨이크라든지 이런 곡들을 봤었잖아요. 지금까지 진님 같은 경우 굉장히 락적인 이런 보이스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아노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죠. 진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노래에도 피아노 소리가 계속 코드를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치는 게 있죠. 코드를 되게 단순하게 쳐요. 일렉 기타도 그렇게 칩니다. 기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 팝뮤트 약간 그런 주법으로 해가지고 둔둔둔둔 둔둔둔둔둔 이렇게 같이 피아노하고 치는데 그 악기가 진님 보이스하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진님이 정말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국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너무 팝 색깔이 잘 나타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되게 팝적인 색깔이 강한 노래죠. 그러니까 외국 쪽 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한국어다 보니까 더 이쁘게 들리죠.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쪽 자체가 워낙에 잘 어울리는 보이스이기 때문에 뭐 정국님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명분 허전이었고 거기다가 비트감이 나오는 두 번째 파트의 제이홉님의 랩, 첫 번째 서정적인 제이홉님의 랩 너무 잘 어울렸다. 제이홉님도 솔로 곡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. 온 더 스트리트에서는 되게 서정적인 아름다운 래핑을 보여주셨고 본인의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강한 비트감이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줬잖아요. 그 전이에요.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래들이 다 이 노래 후에 나온 노래들이에요. 뭐 에피파니 같은 곡은 이 노래보다 좀 전에 나왔나요? 그러니까 솔로 앨범 뭐 진님 에스트로넌 뭐 제이온님의 잭킨더박스 온더스트린 뭐 정국님의 세븐까지 해가지고 다 이 노래 뒤에 나왔잖아요. 좀 만약에 제가 이 노래를 알고 들어갔다면은 이분들의 진가를 훨씬 더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. 지금 와서 다시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시간 역행순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다 드러나 있네요. 이런 유닛곡을 보더라도. 그래서 이 노래는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이런 장르의 노래를 뭔가 R&B 색깔도 짓고 이런 장르를 제가 사실 잘 듣지는 않아요. 사실 제가 제일 안 듣는 장르가 R&B 쪽이긴 합니다. 오히려 발라드보다 R&B를 더 안 듣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노래는 보이그룹 노래에서 굉장히 웰메이드 된 노래. 왜냐면 구성도 좋고 서사도 좋고 가사 내용도 좋고 멤버분들의 색깔도 음악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런 게 진짜 대중픽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. 그게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이센스님의 앨범 내셨잖아요. 이센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말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이센스님은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래퍼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. 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. 이센스님은 그걸 좋아한대요. 그냥 그거예요. 이센스님 뭐 편의점 앞에 가가지고 음식 이렇게 사 먹고 할 때 대중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센스님 알아보고 팬이에요 그러면 이센스님은 공개되지 않은 자기 곡들을 그냥 들려준대요. 냅다 이렇게 들려주고 혹시 곡 어때요? 좋아요? 이렇게 물어본대요. 그 반응을 되게 좋아하신대요. 이세스님이.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뭐 자기 팬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미공개된 노래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귀에 들려주고 노래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신대요. 제가 좀 이 노래 들어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거죠. 물론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일반인의 시선으로 딱 들어가 보자는 거죠. R&B라는 장르 잘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.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장르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 노래 딱 듣고 나서 노래 자체 일단 웰메이드고 되게 서정적인 멜로디임에도 불구하고 멜로디 라인 너무 좋고 서사적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나는 이 노래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은 플레이리스트에 놓고 들을 것 같은데? 라는 말을 하면은 이거는 아마 R&B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팬분들 말고 이런 스타일의 아까 말씀드렸죠. 그리고 보이그룹 이런 노래 나오면은 되게 대중들이 좋아할 거라고 현재 여자 아이돌한테 등이 이렇게 가 있는 대중분들이 다시 등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노래라고 좀 그런 거를 의미하는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론은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
드렸는데 웰메이드 곡인 거 맞고 저는 이제 조만간 올해 안에는 할 겁니다. 방탄소년단 노래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예요. 제 취향대로 뽑는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은, 근데 방탄소년단 지금 너무 저희가 노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솔로 멤버 분들 곡들도 다 들어가긴 할 거지만은 최소 16강은 가지 않을까. 최소 16강은 갈 수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. 되게 높게 올라가는 거죠. 한 128강에서 많으면 진짜 256강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28강 정도부터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충분히 16강 이상을 갈 수 있는 상위 10%라는 거죠. 지금까지 들었던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멤버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잔잔국 네 또 노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노래 혹시 잔잔국 노래 또 있으면 또 추천해주시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방탄소년단 안에 방탄소년단이 뭐 유닛으로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았잖아요. 그냥 앨범 안에서 수록곡을 멤버 몇 분이 이렇게 같이 부르고 그런 거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닛 활동을 나중에라도 하게 된다면 잔잔국 정말 팔로잉하면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이 노래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진짜 좀 어떻게 본다면 숨은 명곡이라는 이런 취지에 좀 잘 맞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플레이하면서 좀 마음 힐링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가사 한번 다시 보면서 많이 좀 공감하는 가사 말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가지고 가사 내용을 읊어보는 시간 저도 개인적으로 꼭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주도 다시 그룹곡으로 돌아가서 또 그룹곡 여러분들 뭐 1번 앨범 노래도 상관없고요 추천해주시면 또 방탄소년단 아이돌 순명 다음 주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.